KBO 리그는 오직 티빙에서. 2024 신한솔뱅크 KBO 리그 두산 베어스와 NC 더너스 맞대결, 오늘도 김태균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정수빈과 제러드가 테이블 세터를 꾸립니다. 양의지, 김재환, 강승호의 중심 타선이고요. 승패 홀드 세이브 없이 5.65의 평균 자책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박민우와 김주원이 테이블 세터를 꾸립니다. 데이비슨, 권인동, 김희집의 중심 타선이고요. 승패 8.62의 평균 자책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 궤도에 정확히 올라왔어요. 밀어친 타고 왼쪽 안타. 첫 타석부터 깨끗한 안타를 때려대면서 5경기 연속 안타를 만들어내고 있는 정수빈입니다. 끌어당겼습니다. 엘로스 오케이를 넘는 페어볼입니다. 엘로 주자 정수빈은 1루지는 3루까지, 타자 주자 제로드 2루까지 연속 안타로 3루와 2루 시작하자마자 찬스를 맞는 두산 베어스입니다. 풀스윙을 할 수가 있어요. 풀카운트에서 볼넷입니다. 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집니다. 들어 올렸습니다. 높게 솟구쳐 올랐고 3루수가 파울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인필드 플라이가 선언이 됐어요. 원아웃입니다. 어제 3안타 2타점. 그러나 3루 삼진! 투아웃입니다. 자, 원앤투에서 당긴 타고 유격수 잡아서 1-1을 서우십니다. 무사말루의 긴장감을 빠르게 털어내는 루키 임상현, 실점 없이 오늘 경기를 시작합니다. 최근에 굉장히 뜨거웠던 타격감을 어제 잠깐 3루수 빠져나가는 페어볼입니다. 김혜진 1루 통과, 공이 굴절되면서 2루까지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좋은 리듬에서 히팅 포인트가 정확히 맞았어요. 예. 내렸습니다. 투수 지났고 2루수 백핸드로 잡아서 1루, 1루에서 아웃입니다. 멈춰 공을 때렸습니다. 파울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3루수가 잡았습니다. 타구를 높게 솟구쳐 올랐습니다. 오익수 잡아내면서 3아웃입니다. 끌어당겼고 빠른 타구가 오른쪽으로 향합니다. 정수빈은 1루를 지나서 단숨에 두 베이스. 초구 타격 1루수 잡았고 직접 베이스를 밟습니다. 그 사이에 정수빈은 3루까지 때문에 예. 슬라이더 같은 끌어당겼고 3루수 잡았어요. 그리고 슬라이딩 아웃입니다. 아웃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위기 상황에서 실점하지 않는 임상현 선수입니다. 정말 낮지도 않고 재활이 오래 걸려요. 볼넷입니다. 오늘 김민규 선수의 첫 번째 볼넷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바깥쪽 따라 나갑니다. 삼진입니다. 좌중간 깨끗하게 갈랐습니다. 권인동이 뜁니다. 2루 지나서 3루. 3루에서 멈춤. 그러나 서호철의 2루차 주자 3루와 2루가 됐습니다. 때렸습니다. 유격수 김지호가 잡아내면서 또 한 번 실점 위기를 벗어나고 있는 김민규입니다. 0-0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승 1패 8홀드 7.18의 평균 자책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스리트 풀카운트입니다. 스윙 삼진 아웃. 유정 선수의 포크볼이 계속해서 벗어났는데 자, 그러나 이번 타석에서 높게 떠오르면서 1루수 김희집 선수가 잡아냅니다. 투아웃입니다. 센터 쪽으로 타구를 보냈습니다. 중견수 멈춰섰고 타구를 잡아내면서 3아웃입니다. 1점만이라고 쓰긴 하셨는데 그 밑에 아니 2점만 아니 3점. 그렇죠. 김기현이 잡아 돌렸습니다. 왼쪽 남았습니다.
넣습니다! 김기현의 솔로 홈런 시즌 5호! 야, 지금은 김시원 선수가 너무 쉽게 들어갔어요. 지금 브레이킹 볼을 컨트롤 잡으러 들어갔는데 김기현 선수가 그 브레이킹 볼을 놓치지 않네요. 이 팽팽한 영의 균형을 깨뜨리는 것은 김기현의 솔로 홈런이었습니다. 두산이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야, 정말 큰 홈런. 4승 2패 8홀드와 9세이브 2.15의 평균자책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스트레이트 볼넷입니다. 자, 홍범이가 올라와서 지금 선두타자에게 스트레이트 볼넷을 내줬습니다. 그렇죠. 지금 스트라이크를 하나도 던지지는 못했고. 번트를 댔어요. 토스 잡았고 공을 흘려요. 자, 더듬더듬 1루 던지지 못합니다. 1루에 던지지 못합니다. 늦지 않았는데. 예. 야, 저런 기본적인 포구가 전혀 되지를 않았어요. 2패 3홀드와 1세이브 6.64의 평균자책점. 초구를 때렸습니다. 높게 솟구쳐 올랐습니다. 중견수가 뒤쪽으로 물러납니다. 타구를 잡았습니다. 주자 모두 태급 1호! 1회에서 세이브! 1회에서 세이브! 볼넷이에요! 자, 결국 권희동이 살아나갑니다! 말도 상황에서 박시국과 김휘집의 맞대결입니다. 때렸습니다. 타구를 외야로 보냈어요. 오익수 잡았습니다. 3루 주자 태급 홈으로 뜹니다.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주자 3루에서 아웃입니다. 자, 결국 이렇게 1대1 동점이 됐고 이닝은 종료가 됩니다. 7패 2홀드 16세이브 5.03의 평균자책점을 나타내고 있고요. 어제 1군에 복귀를 해서 4실점 표시는 못했습니다. 자, 센터 쪽으로 타구를 보냈습니다. 중견수! 킬을 넘겼습니다! 1루 지나서 2루까지! 2루 지나서 뛰어요! 3루까지! 3루까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타구가 더그아웃으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양의지가 홈까지 들어옵니다! 두산 베어스가 2대1로 다시 앞서 나갑니다. 야, 지금의 양의지 선수는 펜스까지 가까이 가는 큰 타구로 날렸는데, 야,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 상황이죠? 양의지 선수는 상황을 보고 2루에서 곧바로 3루로 뛰었고 이 송구가 악송구가 되면서 더그아웃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바로 송구를 못하니까 토스를 해줬고 천재한 선수에게 연결이 됐는데, 예, 공이 빠져나가면서 양의지 선수가 홈까지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실점을 했단 말이죠. 이틀 연속으로 지금 끌어당긴 타구는 오른쪽에 안타입니다. 조수행 선수로 바뀝니다. 주자가 뜹니다. 공이 1루로 보냈고 1루에서 세이브입니다. 조수행의 59번째 도루 성공. 당긴 타구 3루수 주자 먹고 1루에 1루에 싸우십니다. 투볼 원스트라이크. 높게 속구쳐 올랐습니다. 유격수와 좌익수가 모입니다. 유격수가 팔을 뻗었고 타구를 잡았습니다. 양석환 선수가 대타로 준비합니다. 벗어나면서 볼넷입니다. 주경기 정말 활약하면서 지금 타율도 3할을 찍어놨습니다. 때렸어요. 내야 땅볼. 이루수 공을 빠뜨립니다. 이루수 공을 빠뜨립니다. 그 사이에 조수행이 홈으로 들어옵니다. 3대1 한 점을 더하는 두산 베어스입니다. 스트레이트 볼넷입니다. 밀어때린 타구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3루 주자 2루 주자 1루 주자까지 홈으로 들어옵니다. 정수빈의 3타점의 1루타 점수 6대1을 만듭니다. 아, 정수빈 선수가 오늘 경기에 완전히 승기를 가져올 수 있는 쐐기를 박는 좋은 타점을 올리는
2루타를 만들었어요. 네. 패 홀드 세이브 없이 6.00의 평균 자책점을 나타내고 있고요. 8월 24일에 이제 1군에 복귀한 이후에는 첫 등판입니다. 마지막 1군 등판이 6월 12일 KT와의 경기에서 등판을 한 게 이제 가장 직전 등판이고요. 저거를 끌어당겼고 오른쪽으로 담장을 넘깁니다. 이 경기 확실하게 쇠기를 막는 제로디의 투런포 시즌 8번째 홈런입니다. 침묵했던 제로드가 차원에서 확실하게 살아납니다. 이제 점수는 8-1입니다. 야, 이 홈런이 나오면서 많이 기우네요. 2승 1패 6세이브 5.55의 평균 자책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분을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예. 높게 솟구쳐 올랐습니다. 1루수 강승호가 파울 지역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잡았습니다. 내야 땅골 유격수 전민지 1루에 뿌리면서 투아웃입니다. 스윙 삼진 아웃! 3아웃 경기 종료! 두산 베어스가 NC 다이노스의 8-1로 승리를 거두면서 위닝 시리즈를 확보합니다.